이상적인 가족이 되는구만. 이제 아이만 낳자. 말도님, 아이는 어떻게 낳는 거예요? 아이는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심장이 도쿤도쿤 와일도쿤입니다. 오늘의 할 게임은 라스트 우드, 마지막 나무라는 뜻을 가진 게임으로서 여기 남자와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. 아주 좋은 환상이에요. 음양합일이 딱 알맞은 구조예요. 좋아요. 레프트, 캠프파이어, 피싱. 이게 물고기를 잡는 거겠죠? 나무가 별이나 드네요.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 것 같아요. 위에 하트를 보면은 생명력인 것 같습니다. 자, 어떻게든 살아보죠. 일단 나무를 심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. 야, 난 나무를 심고 너는 이 평지를 좀 넓혀라. 자, 너희들이 아담과 이브가 되는 거란다. 너희들끼리 아주 잘해야 돼. 자, 이 나무를 캐자. 이 나무를 캐서 나무를 많이 얻어야겠어요. 오케이, 80개 얻었죠? 나무의 그 크기를 키우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, PC를 설치하고 또 나무를 설치합시다. 야, 이거 머리 잘 써야겠다. 점점 힘들어지네. 야야야야, 졸면 안 돼. 어, 야, 어디야 이거. 뭐야, 너 어딨어? 내 캐릭터 어딨어? 아니, 어딨어? 아, 죽었네. 아, 니들 굶게 할 순 없다. 너 이렇게 해주고, 바로 캠프파이어 설치해서. 좋아, 좋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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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, 먹어. 야, 야, 먹어야 돼. 먹어야 돼. 그래, 나이스, 나이스. 야, 미친놈아! 야, 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건 아니야. 너 어떻게 뜨고 있니? 이런 기적을 만나. 뭐야, 왜 아기가 자라나? 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먹여 살릴 식구가 더 늘어났다. 아이고. 아이고, 내 아내가 죽었어. 이브가 죽었어. 아, 살릴 수 있었는데. 아, 다 죽었다.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해보겠어. 빠른 게 중요하네. 굉장히 빠른 속도가 중요한 게임이에요, 여러분들. 또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네, 얘들. 자, 괜찮아, 괜찮아. 생명력 하나 정도로는 버틸 수 있어. 괜찮아, 버틸만해. 얘들아, 고기 구워줄게. 아! 안 돼! 안 돼! 나라도 살아야지. 괜찮아. 너의 씨앗은 내 배에 남겨져 있어. 난 죽지 않았어, 아직. 오빠, 오빠가 죽어도 내가 곁에 있어. 야, 안 돼. 안 돼, 이놈아. 인류의 마지막 생존자야. 할 수 있어. 혼자 살아남기에는 딱 안성맞춤인데. 와, 이렇게 멀리까지 볼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혼자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. 되게 자급자족을 잘하고 있어, 이 친구. 한 사람이 살아남기엔 굉장히 쉬운 게임입니다. 근데 이 게임의 본질은 두 사람이 살아남아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게임이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. 자, 아, 이거 나무 자라는 타이밍만 알면 진짜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. 자리 넓히고 여기 나무 하나 더 설치. 아, 지금 완벽해요. 지금 임요한이 SCV를 나누는 것처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. 요새 애들은 임요한 알까? 니들이 살아야지만 내가 이 게임을 끝낼 수 있어. 자, 너 나무 캐. 야, 그거 물어 뜯으면 안 돼. 이놈아, 안 돼. 빌어먹을 자식들. 저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. 아기가 잘 안 태어나네. 어, 그만해, 그만해. 야, 너 이거 먹어야 돼. 이거 잡고. 야, 너 밥 먹어. 야, 이 새끼야, 밥 먹어. 제발. 아이, 뭐하냐. 아, 야, 자리 바꾸고. 니가 이거 해. 아니, 아, 얘 불. 아이는 낳고 죽어야지. 그래, 여보, 그거 하고 있어요. 이 남편은 밥을 좀 먹어야겠어. 굶고 있어, 남편이. 캠프파이어 하나 더 해. 니들 아무래도 배가 억수로 고픈가 보다. 자, 이번에야말로 이상적인 가족이 되는구만. 이제 아이만 낳자. 말도님, 아이는 어떻게 낳는 거예요? 아이는 X로 낳는 겁니다. 안 돼! 안 돼! 아, 빌어먹을 상어 새끼. 너 새끼를 상어 요리로 만들어버릴 거야. 이제 가족은 살아남았어요. 이 둘은 살아남았어요.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아이만 낳으면 돼요. 완전 잘 살고 있어, 니들.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너희들의 특정 행위를 해야 된다고. 아내는 고기를 잡고 남편은 이 주방에 와서 불을 계속 살핍니다. 어! 내 아기! 어! 너의 이름을 존슨으로 짓겠어. 나의 생명, 우리의 유산. 소중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. 아, 드디어 나의 아이. 아, 섹스로 인해 태어난 내 아가입니다. 여보, 우리 애 하나 더 필요하지 않을까? 아이 하나로 만족해? 아, 너무 행복해. 아이가 있다는 건 행복한 겁니다, 여러분들. 절대 불행한 게 아니에요. 그나저나 이거 우리 가족도 보는데, 내 유튜브. 아, 괜찮습니다. 여러분들도 볼 거니까요. 자, 아이고, 부시러 오셨나요? 괜찮습니다. 바로 또 수복하면 되니까요. 아, 게이득. 아이도 슬슬 일을 배워야 할 텐데. 아, 길이가 아주 딱 좋구만. 절대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. 애가 슬슬 클 때가 됐는데 왜 안 크지? 우리 아가? 아가! 아가 왜 이리 늙었니? 아가가 벌써부터 수염이 났네? 우리 아가 참 성장이 빨라. 이렇게 여생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. 여보, 우리 애가 너무 빨리 성장해요.
괜찮아. 2차 성장 때는 원래 빠른 법이야. 아유, 우리 애가 되게 공기가 안 좋은 곳에서 살면 안 되는데 나무를 많이 심자. 우리 애는 이 친환경적인 곳에서 살아줘야겠어. 여러분, 우리 애는 공기청정기가 필요 없습니다. 이 친환경적인 나무로 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. 비가 와서 물 걱정은 뚝. 아주 이상적이야. 아이가 완전히 자라진 않나 보네요. 애 왜 낳았지 이럴 거면 애가 좀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애가 안 자라나네. 많이 아쉽습니다. 그래도 뭐 이렇게 이 친환경적인 나룻배를 완성했어요. 나룻배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요. 네, 좋습니다 여러분들. 자, 이 친환경적인 나룻배, 자,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? 저는 여기까지 성장시켰습니다. 나쁘지 않아요. 자, 라스트 우드 이 게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창 타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,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. 제 이름은 왈도쿤이었습니다.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안녕.